자, 그러면 뉴스 3. 네. 하나하나 또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네.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좋은 뉴스죠, 사실은. 실업자가 줄어든다, 실업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그 실업자가 생기면 이제 노동청 산하에 그 실업수당 청구하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각 카운티별로. 네. 거기 가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옛날에 이제 뉴스 보면 그 쭉 줄 서가지고 나 실업자 됐거든요. 네. 돈 주세요. 이런 분들이 37만 5천 명인데 이게 3주째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7만 5천 명에 딱 점이야, 딱 점. 이것도 희한해요. 딱 맞아 버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저 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전망이 맞아 돌아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더 확실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 전에는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대체로 한 주에 한 20만 명 전후 이런 정도로 그래서 뭐 완전 고용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팬데믹 당시 고점 뭐 3월인가 4월에 610만 명까지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진짜 공포감을 느꼈던 게 610만 네, 한 주에 610만 명이나 실업수당 달라고 줄을 쓴 거니까 이게 예전에 그 공황 때 있잖아요. 대공황 때? 대공황 때 같은 그런 느낌. 예. 네. 실업자가 어떻게 한 주에 610만 명이 생깁니까? 아무리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 인구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줄어 오던 게 이제 이제 37만 명까지 이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네. 또 이제 예고가 된 거죠. 백투스쿨 시즌이 오고 또 이제 9월 되면 이제 실업 저 수당 더 주는 거 이제 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버티던 구직 포기자 아예 나 일 안 하고 그냥 받을래 어차피 그 돈이 그 돈 아니야 이런 분들이 이제 잡마켓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얘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 고용 좋아지잖아. 저기 그럼 또 제롬 이거 일시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둘기파들이 매파로 바꾸거나 이제 매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얘기한 김에 미국 시장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다우지수 S&P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물론 다우는 뭐 0.04% 올랐기 때문에 소폭 올랐는데 대형주 중에 S&P 500이 0.3%가 올랐고요. 나스닥도 0.3% 이상 올랐습니다. 어디가 강했냐 이렇게 보니까요. 헬스케어 이런 데가 강했고 IT 업체들도 강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그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보여주는 그 바둑판 모양이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저도 한번 써볼까요? 어느 업체들이 어느 업체들이 많이 저게 이제 그 초록색이 이제 플러스고 한국하고 다르죠? 빨간색이 우리는, 많이 네, 빨간색이 우리는 플러스인데 보시면 AAPL 애플이 2% 올랐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았죠. 그러니까 빅테크들 좋았던 얘기잖아요. 구글도 좀 초록색이죠. FB가 페이스북 아닙니까? 네. 저것도 초록색. 초록색이 이렇게 밝고 진할수록 더 많이 오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거죠. 네. 네모칸이 클수록 시총이 크다는 거고. 그렇고요. 아마존도 뭐 소폭이지만 네. 올랐죠. 테슬라도 굳건히 2%대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및 이 성장주가 괜찮았다라는 뜻이고요. 네, 빨간 것들은 뭐 대체로 뭐 제 눈에는 월마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비자카드도 약간 빨간색이고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거는 이제 약간 빅테크 쪽에서 탈락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넷플릭스도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월마트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다시 코로나가 뭐 10만 명 이상으로 쭉 올라가 버리니까 네네. 빅테크 쪽에 더 그 주식들이 더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 저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관심이 있는 게 반도체 주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어제도 1.13% 빠졌거든요. 마이크론이요. 우리 네. 지금 하이닉스 때문에 마이크론이 가장 관심거리인데 뭐 다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105달러에서 75달러로 30% 깎아버린 거예요 이게. 아 마이크론도? 네 마이크론을. 아. 그러니까 이제 디램 업황이 이제 공급이 이제 해소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디램 가격 빠질 거다 이렇게 된 건데 마이크론 6.37 빠졌고 인텔이 1.11 빠졌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0.86 뭐 이렇게
예, 램 리서치도 4.11 이렇게 빠졌는데 네네. 우리 저 정프로가 잘라버린 퀄컴은 오히려 0.3이 올랐고요. 오늘? 예. 엔비디아도 1.0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램 업체에 제일 타격이 있고, 네. 그죠? 종합 반도체 업체에 빠지고 대신 이제 그 퀄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공급체인 개선으로 실적이 전망되고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네네. 올랐고 엔비디아 1.05인데 여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강력한 진입 장벽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대체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요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인 건 사실인데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온다. 엔비디아 같은 거, 퀄컴 네. 같은 거는 오른다 이런 거죠. 코로나가 워낙 이제 다시 확진자 수가 최고치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주들이 나와요. 플로리다가 이미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전 최고치를 경신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델타? 플로리다가 네. 가장 먼저 풀어버린 데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뭐 마이애미 비치나 이런 데들 이제 네. 화면 나오는 거 보면 파티하고 뭐는 네, 파티하고 그냥 뭐 그냥 마스크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주의 병상이 부족해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당연히 휴양지에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카니발 같은 거 많이 빠집니다. 2.63 그리고 국내선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 델타항공 같은 거 1.86 호텔 체인이죠. 메리어트 2.43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죠. 0.49 이렇게 이른바 리오픈 주식들이 네,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여행 여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대요. 비용 절감을 해서 폭스콘에서 카메라 부품 조립을 맡긴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아이폰 13의 네 가지 라인업 모두 9월에 출시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2.08인가 세계 최대 대형주 아닙니까? 네. 많이 오른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상 올랐는데 네. 아마존이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가 안보국의 계약 수주가 됐는데 이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있으면서 재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국방부랑 계약을 하는데 네. 마소가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계속 싸우죠. 네. 네. 국방부 것도 엎치락뒤치락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의 제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네. 뉴스들이 나왔고요. 테슬라 뭐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2.04% 올랐는데.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중국 차량 인도분 감소한 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말발은 통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죠? 여전히. 네,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 했냐면 테슬라는 상반기에 수출용으로 하반기에 내수용으로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네. 중국 쪽의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제 폭락을 했던 모더나는 조금 오르면서 이제 끝나서. 유럽 쪽에서의 그 부작용에 관련된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는 네, 그런 뉴스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연준 관련된 뉴스를 조금 말씀드리면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가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고 바로 네. 10월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고용에 관련된 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렇게 예상대로 네. 예상했던 대로 나오니까 매파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미국은 어쨌든 경기가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다우지수 S&P 사상 최고치를 쳤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려도 함께 나왔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의 그 주식들도 보니까 네.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뭐 최근에 코스닥을 견인하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는 미국도 비슷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참 미국의 뭐 시장 마감 이야기도 같이 좀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마이크론도 폭락을 좀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시총 2위 업체인데 그만큼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건데
이 전망 보고서가 워낙 크게 목표 주가를 변경시키는 애들이 한두 건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뭐 엄청나게 팔았죠.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어제도 4.74%가 내리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세고요. 이 6거래일 동안에 무려 16.94%. 아예 뭐 하루에 상한가 폭이 30%인데 6거래일 동안 16.94% 빠진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죠. 일이냐? 워낙 시총이 큰 회사고요. 그리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2위 업체, D램 2위 업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에 주는 타격도 굉장히 크죠. 근데 어제 이제 뭐 알려졌습니다만은 모간 스탠리가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이라는 제목의 반도체 업종 보고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종전에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 네. 그러니까 확대해서 축소로 간 거기 때문에 중간을 거치지 않고 축소로 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목표 주가가 15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거의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어디를요? 하이닉스를. 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10만 그래도 빠져서 10만 원 넘잖아요. 현재. 네. 근데 목표 주가가 8만 원이니까 이거 매도 보고서가 나온 거죠. 당장 매도하라고. 모건 스탠리. 네. 모간. 모간. 네. 모간.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은 종전대로 비중 확대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가 9만 8천원인데 8만 9천원이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만원 이상 높아요. 네. 7만 전자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거의 만원 가까이 목표 주가.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제도 이제 하이닉스 낙폭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 이유 아시죠? 반도체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는 다 이제 D램이지만 네네. 저 메모리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이 있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다 또 휴대폰이다 뭐 가전이다 네. 이렇게 비즈니스가 섞여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회사별로 이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목표 주가 대체로 네. 6개월 목표 주가입니다만 이걸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은 제시를 유지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8만 9천 원인데 하이닉스는 비중 축소로 하고 목표가 하향을 8만 원까지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요 아직까지 안 바꾸면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17만 7천 원이에요. 그럼 같은 외국계잖아요 이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계들 보면 키움이 17만 원, 신한 17만 5천 원, 유진이 14만 5천 원. 최근에 목표가 하향한 증권회사 유진이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위원 네. 그 월요일입니까 화요일날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나와서 굉장히 보수적인 네. 의견을 주시고 가셨는데 목표가 하향한 게 16만 원이고요. 그 한국투자증권이 16만 원.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제 굉장히 과격하게 낮춘 게 이제 드러나죠. 네. 이게 맞을는지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예전에도 보면 목표가 상향을 크게 하거나 목표가 하향을 크게 하면은 네. 일단 주가에 영향을 좀 줍니다. 주고 목표가 제시만으로도 네. 네.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낮추거나 10만 5천 원으로 낮추면 별 영향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이든 목표가를 15만 원을 제시하거나 10만 원의 목표가를 뭐 7만 원, 6만 원을 제시하면 일단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게 하우스가 네. 그래도 세계 2위 IB잖아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음이니까. 그리고 이게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고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게 반도체 D램 업황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것도 30%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걱정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하이닉스의 이제 매도가 외국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네. 다만 이제 어떤 비교적 그 큰 하우스에서 증권회사에서 목표가를 크게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좀 따라가는 상황이 나와요. 아, 예, 예. 다른 증권사들이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크게 낮췄을 때는 그게 예. 틀렸든 맞았든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업황이든 내부 사정이든 대체로 이제 오를 때도 그렇고 빠질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마이크론도 어쨌든 장중에 저도 자면서 보니까 7% 이상 빠지는 모습까지 보고 이렇게 잤는데 네.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국내 증권사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사실 조금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위원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에서 13만으로 21% 컷을 했죠. 아. 논리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디램 평균 가격이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각 5%, 10% 하락한 이후에 내년 2, 3, 4분기에 반등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네네, 것 때문에 네네. 매우 안 좋은 전망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반도체 업종 분석 보고서를 어제 냈는데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아, 그리고 PC 디램 현물 가격 하락세가 디램 가격 상승세 둔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서버 쪽 디램 수요가 이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견조하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혼란스럽다는 전망 자체가 주가에는 불안한 요인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황관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시간에도 뭐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서 위원이라든지 이베스트 네. 투자증권의 남대종 위원 이런 분들을 모셔서 사실 한 3, 4개월 전서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 같은 것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주가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낙폭의 과대로 볼는지 아니면 업황이라는 것 내년에도 내년 1, 2분기에도 개선이 안 된다는 이 업황이 맞다면 네.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오늘도 하이닉스 주가 또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몇 달 전에도 한번 그 특별히 반도체 주간까지도 저희가 한번 만든 그렇죠. 적이 있었죠. 반도체 위클리에서 네. 뭐 강세도 모시고 약세도 모시고 네.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증권사별로 이렇게 엇갈리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대부분 뭐 작년만 하더라도 뭐 슈퍼사이클 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지금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그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현대차는 좀 약합니다만. 그래서 반도체가 이 시황 산업이고 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데 그거에 대한 뷰가 이제 다른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이 한두 군데 나오다가 어제는 이제 모간스탠리가 급기야 뭐 마이크론 30%도 30% 하이닉스 절반으로 잘라버린 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 본격화 되나? 이 제목이 영 기분 나쁜 제목이잖아요. 아 지금 뭐 네. 9월 다 돼가니까 겨울 오죠. 근데 이제 그런 리포트의 제목이 조금 서늘하게 네. 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3의 세 번째 뉴스는 역시 뭐 반도체랑 또 관련이 있긴 한데 이 반도체 한국에서 많이 팔고 나가서 그런 모양인지 우리 환율도 지금 그래요. 환율이 또 걱정이에요. 네. 외국인이 지난 나흘 동안 4조 5천억 달러를 4조 5천억 원을 이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팔고 나가는 환전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원화 가격이 달러당 1161원 20전까지 빠졌는데 이게 2020년 10월 6일 이후에 가장 약세예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세 국면이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네. 93달러 이상으로 93 이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글로벌리 보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가 굉장히 압도적인 네, 네, 네. 우리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약해지면 한국의 수출도 좀 어려워지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이제 걱정이 나온 거겠죠. 물론 이제 반도체가 뭐 수출이 준다든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 수출하는 기업의 채선성은 조금 좋아지는 수도 있죠. 네. 반대로. 그런데 어쨌든 워낙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환율은 오르고 원화 가치는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연초 대비하면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7.3%가 빠진 거예요. 7.3%는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사실 한 8개월 정도의
안 되는 기간에 7.3%가 빠졌으니까 네. 작년 10월 6일 이후에 가장 낮은 원화 가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고양되고 있고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정책을 하는 분들이나 어쨌든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지표가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네. 굉장히 크게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조금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을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10개월 만이군요. 10개월 만에 네. 가장 높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가장 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환율 관련된 이선엽 센터장님과의 또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환율 관련해서도 한번 어제 저녁 방송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오늘의 게스트 박종훈 기자 오랜만에 찾아주신 박종훈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